실험을 해봤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실험하죠?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인형. 인형은 젓가락을 콘센트에 꽂은 상황과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철사로 연결시켜봤는데,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소화기를 구비해놓은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과연 인형은 감전 상태처럼 전기가 통하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실험 시작. 자, 감사합니다. 전기 전원을 켜자마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철사가 연결된 가슴부터 불꽃이 튀어오르더니 곧 불길이 오르고 맙니다. 아이고야. 그 전기만 흘렀는데. 순식간에 인형의 얼굴까지 불이 번지는데, 실제로 사람이었다면 심각한 화상은 물론 목숨조차 위험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 그렇다면 감전을 당한 사람의 경우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특수 마네킹을 이용해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전당하는 순간을 그대로 재현해보았습니다. 콘센트에 연결하자 마네킹과 이어진 전구에서 불이 켜집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의 양을 측정해봤는데, 약 104mA. 단 몇 초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양입니다. 와, 세네요. 이때 맨손이라고 가정한 다른 마네킹으로 감전당하는 마네킹을 건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마네킹에 연결된 전구에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두 마네킹 모두 감전된 상태. 자, 그렇다면 만약 마른 수건으로 마네킹의 손을 감싸고 감전당하는 마네킹을 건드려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수건 한 장만 감쌌을 뿐인데, 두 번째 마네킹에는 전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바로 수건이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절연체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절연체인 수건에 물이 닿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물이 닿자마자 바로 두 번째 마네킹에 연결된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실제였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주걱, 쓰레받기, 신문지 등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인데요. 그러네요. 특히 고무장갑도 마른 수건처럼 가정 내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절연체입니다. 하지만 수건처럼 물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장갑의 안쪽까지 흠뻑 젖어있는 고무장갑을 낀 마네킹으로 감전 상태의 마네킹을 건드리자, 놀랍게도 전구에 불이 켜지는 상황. 아무리 고무장갑이라고 해도 내부에 물이 들어가 있다면 절연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혹시라도 고무장갑에 구멍이라도 나 있다면 100% 감진의 위험이 노출될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절연체에 물이 묻으면 왜 절연 성능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물은 전기를 아주 잘 흐르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연체라도 물이 묻으면 절연 성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이 물이 사람의 신체에 묻게 되면 사람 몸의 전기 저항이 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감전되었을 경우에는 평상시보다가 두 배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돼서 아주 매우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기가 많은 욕실에서 가전제품 때문에 감전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목욕을 하던 아이 셋이 욕조에 헤어드라이어를 빠뜨려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들어간 상태에서 감전을 당한다면 맨손으로 감전자를 구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누전 차단기를 재빨리 내리는 것이 가장 빠른 구조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 내 감전 사고의 위험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어머니, 큰일 나요. 넘버맨 선금. 넘버맨이 알려드립니다. 아이들이 콘센트나 멀티탭에 젓가락과 같은 쇠붙이를 절대 넣지 못하게 하고. 안 돼요. 쇠붙이를 절대 콘센트에 넣으면 안 돼요. 오케이? 또한 아이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콘센트에 안전 커버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감전 위험이 있는 전자제품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탑! 이곳에 두면 위험해요. 서랍장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냉온수기나 정수기의 전기 배선이 바닥에 놓여 있으면 물이 흘러 감전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